안녕하세요. 게임꾸러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사놨던 덤핑 게임들을 다 갖고 와봤습니다. 이 박스 보이시나요? 평균 가격은 5,000원에서 10,000원짜리만 제가 싹 집어왔고요. 조금 비싼 거한 12,500원.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, 라스트 오브 어스. 지금 그 뭐죠? 번들판? 예, 거기에 껴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빅히트 버전이 아니라 오리지널 판이더라고요. 저번에 행사할 때 빅히트 버전이 있어가지고 오리지널 버전을 9,900원에 팔길래 샀는데, 일단 이거는 뭐 뒤에 보면 이제 바코드는 없는 걸로 두 개. 그다음이 에드몰에서 구매를 했고요. 다 플레이스테이션 3 케이스 때문에 좀 구매를 한것 같아요. 평균 가격이 한 2,5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첫 번째가 PS 비타 건담 브레이커 3. 네, 한 3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마인가 잃어버린 안고. 이거 케이스 때문에 구매했습니다. 2,500원 정도 했을 거예요. 오, 똑같은 거 4개. 네, 케이스 때문에 PSP 게임. 네, 마장 귀신. 이것도 한 3,000원 정도?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월드? 이것도 한 3,000원 하지 않을까요? 정도. 그리고 이것도 케이스. 네, 그 정도 할 겁니다. 이거는 뭐 그렇게 영양가는 없고요. 덤핑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? 좀 오래됐으니까. 자, 그리고 라우나토 게임에서 구매했고, 파크라이 4 구매했고요. 한 10,000원 정도 할 겁니다. 배틀필드 5. 그리고 가디터 3. 네, 3. 그리고 저스트 코즈 4.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대작은 없습니다, 여러분. 네, 절대 대작은 없어요. 자, 그리고 스페이스 정키 VR 게임 같아요. 툼레이더 이게 12,500원 정도. 이거 옛날에 제가 엑박판 6만 원 주고 샀는데. 네. 그리고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3. 네, 이것도 한만 원? 만 원? 12,500원 이 정도. 북두의 권. 이게 무쌍 시리즈가 좀 덤핑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옛날에 베르세르크도 좀 덤핑이 됐던 것 같은데. 자, 그리고 지금 H2몰에서 또뭐 이렇게 묶음, 이렇게 덤핑을 하고 있는데, 뭐두 개에 2만 원, 뭐두 개에 만 원,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 울펜슈타인 사이버 파일럿. 네, 뭐 구매했고, 이게 한만 원일 거예요. 그리고 아스테릭스 오벨릭스, 뭐 이런 거. 여기는 5,000원 아닌 만 원이에요. 그립? 네, 그립 컴뱃 레이싱. 이거 5,000원일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블레이 블루. 이름 엄청. 블레이 블루 크로노 판타지마 익스텐드. 네. 그리고 울펜슈타인 영블러드 딜럭스 에디션. 이거 지금 만 원? 네, 저는 액박판으로 저번에 다 샀었는데,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. 더 써지,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? 네, 이거 만 원. 앞에 움직여. 보이십니까? 움직여. 그리고 블레이블루 크로스태그. 요 예전에 샀던 것 같은데. 그리고 H2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사고 나니까 알람이 또 오는 거예요. 물건이 갱신됐다고. 그래서 예, 또 샀습니다. 처음 보는 게임도 많습니다. 핸드 오브 페이트. 예, 5,000원. 5,000원 있고, 5,000원 아니면 만 원이에요, 하여튼. 그 다음에, 카오스 베인. 네, 카오스 베인. 아, 이거 아까 샀던 거 아니야? 아, 또, 두개 샀네, 또. 아, 이런, 또 샀어. 미치겠다. 바본가 봐. 아, 바본가 봐, 진짜. 아, 이러면 짜증나는데. 그 다음에 이거, 킬라도 게임. 킬라도 게임 이프 한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뭐 이상한 거 주셨네요. 이거 뭐죠? 뭐라고 써 있는 거야? 뭐야 이거? 전혀 모르겠는데. 그리고 이거 토키.
원숭이 나오는 거. 5,000원 줬습니다. 5,000원. 스티커 장발이네요. 그래서 싸구만. 뭐 칼라드리우스 블레이즈. 여러분 이거 추천합니다. 이거 지금 10,000원인데 게임을 좀 모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슈팅 게임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올라요.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. 이거 지금 재고 많거든요. 이거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. 10,000원이거든요. 지금 제가 풀스판이 있는데 풀스판도 옛날에 몇만 원 줬던 것 같은데. 10,000원이다. 10,000원. 이거 무조건 사셔야 돼요. 다른 거 안 사도 좋아. 이건 사야 돼. 절 믿고 사세요. 진짜 슈팅은 무조건 오릅니다. 자, 이거는 아 이것도 스티커 정발이네요. 네. 일본 게임 그대로 갖고 왔네. 그리고 아 이것도 스티커 정발인데 이런이 안 팔리지. 이런이 안 팔리지. 그리고 마지막 박스가 있는데 어디서 산지 모르겠어. 이거 아마 제가 15,000원이었으면 안 샀을 건데 만 원이었을 겁니다.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. 지구방이군. 그 다음에 도그파이터. 네, 이거 뭔지 모릅니다.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10,000원 모르겠다. 뿌요뿌요. 네. 절대 이런 거 제가 15,000원 주고 안 사거든요. 10,000원일 겁니다. 만 원 이하일 거예요. 그리고 킹덤아츠. 망했나봐 이거. 망했나봐. 아 진짜 이거 저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더. 자 그리고 제가 다음에 뭔가 언박싱을 할 건데 이걸 샀어요. 이게 뭐냐면은 자외선 랜턴입니다. 자외선 랜턴. 이걸 왜 샀냐면은 보십시오. 네. 이걸로 다음에 뭔가 언박싱을 할 겁니다. 네. 죽이죠. 자 지금까지 게임꾸러기였고요. 오늘 영상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닌텐도 스위치용 그 슈팅 게임 있잖아요. 아, 무조건 사세요. 만 원이면은 나중에 100% 가격 오릅니다. 진짜 슈팅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. 무조건 사십시오. 자, 끝.